오늘의 주제는 의류주입니다. 자, 신일섭 소장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머리를 예쁘게 자르셨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약간 호섭이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시그니처 아니에요? 노리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징을 매력을 잡으시려고? 아닙니다. 아, 네. 네. 약간 뜨는 머리여가지고 섭섭이가 호섭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조금 네.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네. 이번 자, 주부터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님하고 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아. 이게 스마트하신 분은 이해를 하시는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오해가 이 코너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좋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나 제가 반도체나 건자재 소개드릴 때 왜 앵커님도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았으며 제가 왜 시간이 그 없으면서 제가 말을 안 자르고 계속 했냐면, 기본적인 어떤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일단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뭐 설명충이기도 한데 설명충을 감안해도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막 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도 보였고 앵커님이 일부러 치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그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댓글이 안 좋은 거를 다셔가지고, 우리 앵커님이 이제 톤도 그렇고 이렇게 강해 보이시지만 되게 여리신 여자분이시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뭐. 스마트하신 분들은 좀 업종의 특성을 이해해 네. 주세요. 이번 주부터는 업종의 대화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네. 것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류 화장품 특집으로 할 거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비 대폭, 지금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게 뭐 몇 군데서 보이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데. 네. 이거는 전초전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에요. 이건 전초전에 불과하고 제대로 지갑 열리면 지금 뭐 의류 화장품 뭐 몇 종목은 올랐는데 제대로 오르지가 않았고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아니 마치 오늘 네. 정말 이슈를 잘 가지고 나오셨다고 생각한 게, 중국 이제 5월달에 긴 연휴에 들어갔는데 네네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이동량을 회복한다는 그 중국 게... 안에서 여행은 이미 코로나 이전을 회복해버렸어요. 게다가 이 춘절에 네. 그 2억 명 정도 이동을 하면 네. 분명히 우리나라도 관련 수혜주들 찾기가 엄청 분주하게 일어날 텐데 네. 지금 딱 시의적절하게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안 맞으면 네. 갖고 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오늘 만약에 건자재를 갖고 왔으면 엄청 욕을 할, 아니 이미 다 오른 거를 왜 지난주에 이미 순환매를 돌아버린 거를 왜 가져오냐고 할 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타이밍까지 맞춰서 시의적절을 갖고 네. 와요. 주제를 엉뚱하게 자,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노동절입니다. 5월 예. 1일에서 5일까지 노동절. 노동절에 2억 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이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수혜와 함께 지금 딱 의류주를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그 이게 길어서 오늘은 딱 제가 그 큰 카테고리를 얘기 드릴게요. 제가 뭐 의류 전문가나 뭐 패션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패션 스타일리스트 분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크게 두 가지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Z세대고 두 번째는 키즈예요. 오늘은 키즈 얘기를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내일 할게요. 오늘 MZ세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MZ세대가 그 언론마다 틀린데 어디는 19세에서 34세로 분류를 해놨고, 물론 뭐 정신 연령에 따라서 뭐 40, 50대도 MZ세대 하고 싶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참 쇼핑이나 패션에 민감할 네. 것으로 예상이 이게 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0, 30대도 옛날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뭐 81년생까지 는 데도 있더라고요. MZ세대를. 81년생까지 는 데도 있고 19세, 34세로 한 데도 있는데 뭐 하여튼 20, 30대, 10대 후반에서 20, 30대 초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20, 30대는 정말 뭐가 뭐 진영 논리로 판단이 안 되는 세대. 그냥 자기의 어떤 뭐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서 쏠려요. 이쪽으로. 의류에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좋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뭐 테러리스트라고 욕을 하든 그게 무슨 패션이라고 욕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버려 그거를. 그리고 그 인기가 한번 폭발해버리면 그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지금 MZ세대의 트렌드 파악의 핵심 키포인트인데 왜 그러냐. 막 40, 50대, 50, 60대 중장년층들이 20, 30대 지금 뭐 에루샤의 매장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엄청 안 좋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제 정신머리가 없다. 지금 뭔 20, 30대가 에루샤에 가서 왜 저런 걸 사고 있냐. 근데 기업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 어디요? 어디에 줄 서 있다고요? 에루샤요. 에루샤, 그러니까 전통적인 3대 명품을 얘기하잖아요. 에르메스, 샤넬, 루비똥이 40, 50대가 서 있지 않고 20, 30대가 줄을, 20대가 특히 거기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뭐 50, 60대 중장년층 분들이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잖아요. 니 뭔데 20대가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냐고. 뭐 공부를 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게
사람의 성격이 생각이 보수화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꼭 나 때의 세대를 생각을 못하고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어린애들이 하는 거는 되게 안 좋게 보는 그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기업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그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대우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에 2030 전용 VIP 멤버십이 출시됐는데 네. 저는 와, 제가 그냥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그 오랫동안 보고 자랐어요. 그 근처에 살아서.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난 처음 봤어요. 부잣집 아드님이시죠. 이렇게 혁신. 아니 무슨 네. 아니요 혁신적인 앵커님도 네. 청담에 무슨 소리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처음 네. 봤어요. 현대백화점 이런 건 전 처음 봤어요. 항상 그러게요. 보수적이었거든요. 예. 절대 변하지 않았고 야. 맨날 그 압구정 본점만 했고 확장 전략을 전혀 안 했잖아요. 신세계 롯데 막 아울렛 세울 때 현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런 확장 전략을 안 하고 알짜만 지키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2030 전용 VIP 멤버십 정말 재밌어요. 뭐 클럽 YP인데 1983년생 이하 중에 현대백화점 카드로 2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면 여기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건 1년에 2천만 원이요? 네, 아니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돈 많이 쓴다고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매 실적이 하나도 없어도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자기가 선정을 해서 이 VIP 혜택을 주겠대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롯데는 빼고 얘기할게요. 신세계가 골드 등급이 있는데 그 연 2천을 써야 돼. 거기부터 발레 서비스를 줘요. 근데 현대는 하나 더 높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두 배가 높아요. 자스민급으로 올라가야 발레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발레 서비스가 좀 대접받는 것 같고 요즘에 지하주차장 층고도 낮은데 그 들어가는데 막혀있으면 숨이 답답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자스민급 4천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현대는. 근데 그거를 구매 실적이 없는데 인플루언서는 준다 이거죠. 주겠다 이거죠. 발레 서비스 쿠폰을 줘요. 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MZ세대들을 완전히 대우를 해주는 대로 네. 나가는 거예요, 얘네가. 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본론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무신사가 엄청 컸어요. 무신사. 무신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신사? 무신사? 무신사랑에 막 유한 씨가 하잖아요. 그 왜 무신사가 어디 나왔냐면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에요, 이게.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인데 2001년도에 고3이었던 조만호 지금 현재 사장이 이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 안 하고 신발만 모은다고 신발 던지시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20대 때, 아르바이트 뛰고 있는데 이분은 대표시잖아요. 네네. 무신사 지금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월 달에 무신사 스탠다드, 이 SPA 브랜드인데 홍대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점령하라는 아마존이랑 똑같아요. 이런 모델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이제 종목을 도출하는 이런 흐름인데. 네. 자, 일단 2011년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2011년에 저는 뒤늦게 노스페이스를 샀는데 이때 등골 브레이커 노스페이스 유행이었어요.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 등골 빼먹는다고. 노스페이스가 100만 원이 기본이었어요. 100만 원이. 제일 높은 히말라야 등급은 100만 원, 150만 원 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무슨 짤이 돌았냐면 어떤 고등학교에 졸업식 해가지고 다 노스페이스 그 등, 오른쪽 등 뒤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그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오른쪽에 다 졸업식인데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영업무역이 그 노스페이스를 담당했잖아요, 소재를. 예. 거기서 그 2011년도부터 영업무역이 얼마가 올랐냐면 만 원에서 시작해서 7만 원을 가요. 만 원에서 7만 만 원에서 15년도까지 7만 원을 갔다니까요, 네. 이게. 영업무역이. 네. 그래서 그때 노스페이스가 이때까지 완전히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근데 교복으로 불렸지만 사실상은 주력이 누구로 갔냐면 30, 40대 등산하는 알록달록한 그걸로 갔는데 1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영업무역이 7만 원대 고점을 찍고 여기서 갑자기 아웃도어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몰린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죄다 아웃도어를 만들어서 경쟁이 심화됐죠. 폭망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사실 뭐 언론의 대응도 잘못한 게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히말라야 등산을 하냐 이랬는데 소재가 굉장히 비싼 걸 쓰니까 되게 정당한 가격이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서 더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업무역의 시대가 지죠. 그리고 주가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서 스타가 뜨는 게 디스커버리.
지금의 FNF가 만든 거죠. 디스커버리가 이때만 해도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블랙냐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후발주자였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또 젊은 층을 읽은 거죠. 여기서 제2의 등골 브레이커로 등장을 해요. 네, 요즘 친구들 디스커버리 있는 게 가장 간지라면서요. 아, 그 용어가 좀 그거 안 쓰면 안 돼. 하여튼, 네. 아, 근데 그것도 갔어요. 살짝 갔어요. 뭐냐면 디스커버리의 레스터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네. 이때. 벤치 패딩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냐면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감독이 그 벤치에서 롱패딩 입고 앉아 있어요. 그 한일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추울 때 할 때 보면. 그래서 디스커버리 레스터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롱패딩 착용 금지령이 이때 내렸어요. 물론 노스페이스가 100만 원, 120만 원이었는데 이때 얘네는 3, 4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복보다는 쌌는데 그때 학창 시절 보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파괴적 이슈였어요. 네, 숨 한번 쉬고 하시죠. 네. 네, 그래서 FNF 주가, 영업무역 다음 제2의 등골 브레이커였던 FNF가 네. 2017년에, 아까 말씀드린 2017년 롱패딩 인기와 함께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요? 16만 5천 원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말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아, 디스커버리가 끌어올린 주가군요. 그렇죠. 디스커버리가 네. 제2의 등골 브레이커로 등극하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을 잘 보셔야 돼요. MZ세대들이 뭘 있는지. 10대 후반이잖아요. 이게 지금의 MZ세대들이 용어만 바뀌었지 항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이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이게 매출로 이어져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바로 디스커버리 레스터가 히트를 친 다음에 바로 또 뭐가 히트를 쳤냐면 어글리 슈즈.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어글리 슈즈가. 신발이 엄청 못생겼는데 공룡 발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밑창이. 근데 편해요. 발이. 그리고 이때 그래서 어글리 슈즈 버킷 디워커가 대박이 났어요. 또 FNF가. 그래서 이 두 개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배가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이때 휠라 코리아. 지금 휠라 홀딩스로 됐는데 휠라 코리아가 어글리 슈즈 디스럽터 2 있어요. 이건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면서 휠라 코리아가 그 당시에 대박이 났죠. 엄청 올랐어요. 이제 2020년, 19년, 20년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아니, FNF 영업명은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고, FNF는 지금 주가가 치솟았는데, 그러면, 이거 다 지나고 말하는 거고, 지금 시작하는 걸 알려줘야지. 저는 웬, 그 검색하면 나오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러시잖아요. 자, 이제 제3의 등골 브레이커가 등장했어요. 뭡니까? 디스커버리 롱패딩도 한물 갔다고 하긴 그런데 롱패딩이 잘 디스커버리 롱패딩이 잘 되니까 전부 다 롱패딩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이제 그 단가가 이제 다들 뭐 낮추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거. 지금의 교복은 뭔가요? 지금의 중고등학생 교복은 뭘까요? 현재 지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자, 디스커버리가 채널이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채널, 그리고 네. 약간 봉사단체 이런 네. 걸 끌어당겨 온 거예요. 근데 2019년에 뽀글이 점퍼 코스토니 폴리스가 대박이 났어요. 양털 폴리스, 가벼운 거. 그리고 바로 2020년에 카이마 롱패딩, 우리 연타석 홈런을 칩니다. 이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만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 아까 무신사 얘기 드렸죠. 무신사에서 지금 모든 트렌드가 나와요. 여기서 매년 올해의 브랜드를 발표해요. 직접 투표를 해서, 소비자들 투표해서. 무신사 어워즈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20년에 받은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이에요. 이게 더 네이처 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는. 요즘의 트렌드가 이거예요. 뭐냐면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션을 하던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코닥 필름이요. 필름 회사. 네. 정혜인 씨가 빨간색 모자에 노란색 옷 입으니까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입으면 그거 푸 되거든요. 푸. 제가 입으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CNN이 있어요. CNN. 앵커님이 딱 CNN 기자 출신으로 딱 그 전장에서 하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CNN 마크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전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저런 걸 입고 다니냐, 너는? 뭐 방송 기자도 했는데 CNN을 입고 다닌다고? 코닥 필름은 왜 입고 다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왜 요즘 젊은 애들이 왜 곰표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후추 모두 나왔던데 순우추? 오뚜기 순우추를 이용한 모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콜라보를 네. 좋아해요. 자기 것만. 네.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아까 에루샤에 줄을 서 있다고 했는데 에루샤도 고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에 뜨는 게 꼼데가르송, 아미. 네. 네. 아세요?
암이요? 예, 그 클로버 카드 모양이 있어요. 아, 네. 꼰대 가로송 그리고 메종 키친의 이런 거 여우 이런 게 신명품으로 뜨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컨템포러리 컨템포러리가 네. 뭐냐면 현존하는 지금 가장 유행 있는 패션 이게 완전히 옛날이랑 달라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MZ세대들 거 주목해야 된다. 이 주식시장에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뽑아 나왔잖아요. 네. 더 네이처 홀딩스. 영업무역이 노스페이스 네. 등골 브레이커로 6배 가고 두 번째 등골 브레이커인 디스커버리가 10배를 가잖아요. 물론 MLB도 있고 약간 FNF는 MLB를 설명을 해야 되지만 네.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 드리면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교복으로 입었던 완전히 이슈가 됐던 그 업체가 급등을 해요. 근데 한 번씩. 그게 지금은 더 네이처 홀딩스 지금은 더 네이처 홀딩스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아, 근데 이미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글쎄, 요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니, 2월 저점이 37,000원인데 지금 거의 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두 배 제가 보기에는 올랐잖아요. 2월 달 한 달 한 번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상단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지금 박스권인데 어디가 박스권이냐가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반영이 덜 됐어요. 반영이 덜 됐어요. 여기서 그 아까 전에 노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뜰 때 보면은 뭐가 모멘텀이 붙냐면 해외 수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홍콩의 침사추이 아시죠? 그 명품 네. 거리. 네. 거기에다가 내놓은 다음에 이제 옆에 하버시티라고 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디즈니랑 협업을 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멘텀.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게 박스권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신고가를 가서 다 뚫은 다음에 박스권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우리 신 소장께서는 FNF 영업무역 휠라홀딩스와 같은 대표적인 의류주 네. 소비주들 가운데에서 더 네이처홀딩스가 앞으로 이 기업의 대장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일단 요 MZ세대들에 관계된 거에서는 더 네이처홀딩스가 탑픽이고요. 네. 키즈에 관련된 탑픽은 또 내일 다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막 이상한 얘기지만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그게 네. 뭐냐면 연애란부터 스포츠란부터 정치, 경제, 문화, 네. 무슨 만화책 이런 거를 다 본 상태에서 그게 결국 다 그 기업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걸 다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하루 공부한다고 나오는 네. 건 아니기 칭찬해 때문에. 칭찬해드렸더니 또 그걸 바로 받으셔서 또. 네. 네. 하여튼 저 중고등학교 자, 교복으로 인기 있는 거를 좀 네. 눈여겨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키즈 관련한 의류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